무대에 서고 관객과 호흡하는 것, 예술인들은 늘 공연에 목말라 있는데요. 경기도가 갈증 해소에 나섰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공연할 기회를 선사하고 도민들에겐 일상 속 문화를 누릴 기회를 만든 건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산 오색시장 야외 무대 한가운데 펼쳐진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춤사위. 예술인들이 마음껏 공연할 기회의 장,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무대에 목말랐던 예술인들에겐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거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굉장히 가까이 관객분들을 만나는 거고 정말 얼굴 마주하면서 할 수 있는 공연이라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 구경 나온 도민들은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나들이 온 부모님, 아이들에게도 멋진 추억이 됐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주말마다 가족들하고 오색시장 자주 찾고 있는데요. 즐거운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해학적인 음악과 무용으로 한 시대를 표현하는 도내의 한 창작무용팀. 손끝 하나에 심금을 울리기도, 표정으로 당시 상황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거리 공연을 마쳤는데 오랜만에 관객과 호흡했다며 활동할 무대가 많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연이 없어지고 뭐 못하게 되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니까 아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도내 예술인들을 모집해 거리 공연 혹은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가 방문 공연을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들에겐 공연 기회를, 도민들에겐 문화를 즐길 기회가 됩니다.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금 매주 지금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약 100개 팀들이 거리 공연, 그리고 박물 공연, 방문 공연, 그리고 전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도내 곳곳에서 도민과 만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